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양성, 다양성. 아니 맞잖아. 캠핑 하고, 아이고 덕분에. 잠깐만요, 집중 좀 할게. 우리 애쉬라는 유튜버가 솔직히 좀 눈치가 없었거든요? 금방 죽지 않을까? 안 죽었네. 오케이, 나이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이기냐? 여기 일단 발집 못 돌리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잘하네. 오케이. 눈치 없다는 게 왜, 뭔 말인지 아시죠? 이제, 근데 왼쪽에 살구 쫓겨요, 히따히 쫓겨요 돼 있는데 이제, 보고 있길래. 빨리 훈수나 줄게요. 너무 잘하네요. 3픽은 너무 못하네요. 발전기도 안 돌리고 있었는데, 4초 만에 썰리는 거는 좀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치? 발전기 돌리다가, 아이고! 기습 당했네, 이거면 몰라도. 발전기도 안, 손도 안 대네가. 뭐 4초 만에 썰리고 있어. 하지만 훈수가 미션인데, 아이고, 훈수할 게 있어야지. 잘하고 있어요. 평타 쳤고요. 저런 거 좋아요. 뭐 훈수가 미션이지만, 평타를, 톡구로, 평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써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이지선다로 저거 하고 꼬우면은 힐해야 돼가지고. 아, 저 죽겠는데 저 양반. 아, 이 게임 터졌는데. 이것만 돌리면은 또 모르긴 해요. 아, 저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냥 혼자서 캐리한다, 쟤. 씨, 뭐 어떻게. 게임 터졌거든, 지금. 안 살릴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 안 살려야지. 야,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 우리 애쉬 유튜버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어. 아, 근데 모르겠어. 그냥 진 것 같아, 게임. 아니야, 우리 애쉬 유튜버가 잘해줄 거야. 얘가 문제인데, 얘는 근데 난 내 봤을 때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왔어요. 왜냐면은 저쪽에서 죽을 때 여기 인코스로 딱 달라붙었으면 안 죽는데 무슨 이상한 데로 가다가 죽었거든요. 인코스로 달라붙어야지 톱각을 안 나오지. 아니면 2층으로 올라오던가. 그래서 아마 죽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근데 애쉬 유튜버가 진짜 잘해주네. 야, 진짜 잘해주잖아. 아, 여기 너무 무섭다. 뭐야 저거. 돌아가나? 돌아간다. 지플까지도 하는 친구인가봐요. 이번 지플은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았어. 3픽이가 포지셔닝 잡을 기회를 좀 줬다니까?
메뉴 좀 빠질게요. 핫픽이 죽인다. 내가 구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 함정일 것 같거든요. 구하러 가는 순간 핫픽을 그만 쫓고 좀 터졌다. 안 터졌다. 아, 근데 질각이 9대1로 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발전기 배치도 안 좋고 거의 9대1로 졌다고 봐도 무방함. 막걸리 구하러 오르는 것부터가 진짜 최악이긴 한데. 내 생각에 내가 미리 도망가야 돼. 그치. 아, 알고 있었어, 이거. 그래서 막걸리가 쫓긴다잉. 그니까, 이픽 잡으러 갔는데 이픽을 못 찾았으니까 당연히 다시 돌아오는 게, 뭐랄까, 당연한 일이거든요. 1킬까지는 아닌데 절대 유리한 상황은 아니야. 이게 저 2층 발전기를 지금 키면은 굉장히 좋지만 진짜 어쩔 수 없이 여기 발전기를 켜야 됐다. 뭐야, 3픽 살았는데? 이러면은 좀 모른다. 여기 돌아가면은 좀 몰라요. 아, 온다, 일로. 아, 됐다. 여기 근처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죽은 거는 상관없는데 쟤를 못 구하는데? 쟤 그냥 죽겠다는 생각이네요. 그래, 안전하게 하자. 내가 죽은 거는 어차피 일거리니까 상관없는데 대화도 생기고. 저 친구를 못 구하잖아. 신부리자 죽었고. 여기 발전기를 냅뒀기 때문에 여기 발전기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아, 물렀는데. 어, 나이스 스프린트. 죽을 뻔했어, 저 친구. 뭐지, 갑자기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데, 저 사람이?
괜찮지 않나 여기? 회복력 이용해가지고 쭉 돌리는 거? 거의 다 돌아갔어 여기. 저 한 번만 피해줘. 피했어 진짜로. 근데 일로 오면서 죽으면 안 되는데? 야 저거 또 피했어. 죽으면서 켜지겠다 이러면. 하필 우리 이거 뭐하냐 이거 돌려봐. 또 빗나갔어. 하필 왜 쫓기고 있어 또. 회복력 이용해서 굽어 빠르게. 이리로 가. 반대로 가야지 한 명은 살아. 가져온다. 없고 치료 중이니까 빨간불만 켜놓고 졸라 튀어. 다시 온다. 이 빨간불 가지고 지금 발작하죠 저기. 이 빨간불 가지고 게임하는 거야. 상대는 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저거 어려워한다고. 상대도 반대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먹고 이제 가고. 다시 오고 문 닫는다. 오케이 여기가 너무 신경쓰이죠 지금. 못 봤나 보다. 졌다고 생각하나 보다. 네, 졌다고 생각했나 봐.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나의 승리죠? 오케이. 이거 솔직히 뇌지컬 인정해줘야 돼. 빨간색으로 불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토끌어 하여금 이제 정신 못 차리게 해가지고 결국에 반대쪽 문이 따이게 해서 포기를 하게 만든 나의 뇌지컬. 순수 타임이요? 순수 타임 더 잘했어야지. 포기하지 말았어야지. 왜 포기했어? 눈앞에 있었는데. 아 맞잖아요. 눈 코앞에 있었는데. 나는 걸린 줄 알았어.
아니 나는 그 실각으로 아 보였구나 참교육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미션비 아 고맙습니다. 뭐가 들어온 거지? 저거 들어왔나 보다. 훈수 들어왔나 보다. 그래 마주 보고 있었는데 나는 그 나무가 Y자 나무여가지고 그틈 사이로 살짝 보여가지고 아 죽었네. 딱 그래 반대쪽이라도 살아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를 포기를 해? 이 녀석 좋았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아니면은 티베잉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한단 말이야. 익명 뒤에 숨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익명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익명이랑 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매칭이야 3초면 되는 것도. 깎고 큰일 났다. 낮춰야 된다. 큰일났다. 저기 돌아간다. 아 그냥 잡고 있었네 이 새끼. 인본이 아니랄까봐. 다이제인이 고맙습니다. 팔, 고, 걸고. 돼야 돼. 잡고 잡아서 돌아가지 마라. 어디가 길래 안 보이는 거야? 근데 타이밍이 바로 앞이라서 또 막을 수 있거든. 2층 발골, 2층 발전기를 막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막았고. 아니야 킵. 지키기만 해도 이득인거든. 그래 이러면은 게임은 거의 제가 엄청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촉발전기를 다 지켜버렸기 때문에. 통하죠 그런거 자꾸 날 먹으려 하려고 그래. 들고 아이언이라도 들고 하든가. 자이씨. 자, 5 6 7 8 9 걸고 가지고 보안이 뒤로 이렇게 섞는 것 같은데 아니어도 상관없어. 지키면 장땡이야. 잡아주고 아 이거 뭐하냐. 그래도 실수했네요. 나와봐. 저 너무 재밌다고 참돔이 보았습니다. 좀 참 이런 게 좋단 말이야. 다른 애들이었으면 돌아왔어야 되죠. 떨어졌다고. 없잖아 안 구하면은. 이거 이거밖에 없어. 살리는 거밖에. 여기 있어. 돌리는 발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얘들이. 아 돌리는 발전기가 없으니까 내가 딴 데 갈 필요도 없고. 아 뭐 아무것도 안 돌아가잖아. 필요하고 있었어요. 주사기 꼽은 거 치료됐고 돌아오겠죠? 다 알고 있다. 저기 끝에 보였고 짭짭 하나. 아 이게 너스는 심전이 절반이야.
승률이 절반이라고. 매번 블링크할 때마다 상대랑 그 보이지 않는 어디로 가 쓸까 요 심리전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근데 내가 또 심리전 또 잘하거든. 심리전의 달인이거든요. 대바대 심리 뭐시기 학과. 너스가 내가 이길 때까지 하는 심리적이긴 한데, 이게 한 두 번 정도 빗나가면은 이제 다른 뚜벅이랑 다를 바가 없어지고,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요. 좋았습니다. 허! 자, 너스 올킬 맛있다부터 가져갈게요. 나봉 체크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익명님이 걸어주신 하고 싶은 킬러로 올킬로 호우하기 호우. 한정심에 이제 그만 올 때 됐다. 얘는 노폭 미션 하고 있었네. 노폭 업적 따기 하고 있었나 보네. 근데 하필 날 만나버린 거야. 재밌었습니다.